요즘 상추가 생겨져 있고요. 상추, 뒤에 거는 고추입니다. 고추가 있는데, 이거는 가지, 토마토, 여기도 가지 꽃이 피었죠. 토마토에 물을 주고, 여기도 토마토입니다. 여기 가지요, 가지. 요 뒤쪽에 고추에 물을 갖다 놓은 고추고요. 자, 이거는 부추입니다, 부추. 굉장히 잘 자랐는데, 오늘 잘라가지고, 부추전을 좀 해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토마토 꽃이 좀 피었죠? 상추가 열려 있고요. 이제 물주기 작업은 다 끝내고 저희 상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추 밑에 이제 비름나물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요. 요 옆에는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고추는 소위 땡초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매운 거. 꽃도 많이 열려 있죠. 꽃도 많이 열려 있고 피어 있고 여기도 비름나물이 있죠. 고추. 여기도 고추가 많이 보이죠. 고추가 많이 보여요. 조그맣게 열려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조금 큰 게 또 보이죠? 큰 고추가 보이고요. 조금 더 여기도 보입니다.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름나물이 열려 있고요. 자, 이거는 부추인데 이거는 잘라 가지고 오늘 점심 때 부추전을 해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잘라도 계속 잘랍니다. 잘 자라요. 여기도 또 하나가 또 있죠. 자, 여기 옆에는 이제 가지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가지꽃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가지가 곧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이건 토마토인데 토마토 꽃도 많이 피어 있죠. 토마토도 곧 많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 자, 여기도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 여기도 가지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 잠깐만요. 와,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세상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열려 있습니다. 네 개. 네 개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